Sorry, the Gummies! 최근 물어보신 상담 사례 위주로 해서 이제 여러분의 고민을 구체적으로 해결을 해드리는 코너 쇼미더 고민 시즌2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고민은 이제 인천 남동구에 빌라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요. 인천 남동구 만수동 재개발 예정지에 빌라를 가지고 계신 분이래요. 그래서 다른 주택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만수동에 있는 빌라가 빠른 재개발이 가능해서 내가 뭐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라고 하면 뭐 다른 주택 가지고 있는 걸 차라리 팔고 만수동 빌라는 그대로 가지고 가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게 타당한지 좀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만수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개발 예정지라고 하셨기 때문에 재개발 구역 자체가 아예 진행이 안 된 걸로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에 어떻게 진행이 되냐. 일단 지구 단위 계획 같은 것들이 수립이 되고 그리고 이제 구역이 지정되고 추진위 설립 그리고 조합 설립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인가 그리고 이주하는 거거든요. 이 절차를 다 거치려면 15년 이상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뭐 이런 단계에 들어가시면 내가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날은 오기 어렵다. 이제 자식한테 물려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다른 주택을 먼저 파시는 게 적절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만수동 빌라를 먼저 파시는 걸 좀 추천해 드리고 또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초기 단계에 들어가시면 사실 사업 지연 요소가 너무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고려하시면 중간에 이제 재개발 사업이 가다가 중단이 된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 만수동 재개발 예정지 빌라를 파시는 게 낫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